이런 글을 보면서 조심해라 그 문구를 이렇게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길 가다가 이 고기 요리치든지 다른 음식의 종류든지 그런데 절대로 냄새를 맡지 말아라. 냄새를 맡아보라는 참이 좋은 음식 재료가 될수 있으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너무 좋다는 게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그게 마취가 되어서 정말로 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몸을 상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많은 아픔을 가질 수도 있고 당해보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렇게 휴게소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제가 한번 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멍청하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좀 필요한데 이거 정말로 그냥 투다시피 하는데 이거 좀 사세요. 그래서 차 뒤로 이렇게 따라오라는 게또 멍청하게 따라갔어요. 따라니까 물건인데 야, 사람이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 사람 이야기대로 이렇게 사면 참잘 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이거 참 몇십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예, 살 때도 있고 안살 때도 있고 그래서 안 사서 아 그래서 가만히 오면서 내가 샀으면 아, 참 이렇게 후회할 텐데 참잘안 샀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나라 쪽으로도 보면은 마음 편치 않는 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슬픔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 보다가 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경이 참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실족해 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전화로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삼성은 어디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볼 때에 이렇게 빨리 농협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당해서 몇 천만 원을 손해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마음 아파서 생각보다 우울증처럼 자살해 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가. 그 사람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게 하는 환경이 몰아오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하게 은혜롭게 삶을 사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은사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타고나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치하고 지혜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향해서 이런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를 세상적으로도 풀어가는 퀴즈에도 솔로몬 퀴즈라는 일반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 솔로몬이 이 작품에서 일어난 상황을 잠깐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대에 이두 여인이 한 가정에 살았을 때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옛 기생같이 한 집에서 또 살면서 일어난 상황이 이 두 여인이 살면서 두 여인이 어린 애를 낳았을 때에 비슷하게 어떻게 애를 출생해서 한 애가 나고 또 이 두 여인이 내려서 또 한 3일 후에 또 한 여인이 태어났을 때 참 학별로는 가정간 소외 좋을 수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참 이 두 여인이 한 애를 낳았을 때에 그런 한 여인은 애를 낳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다가 정말 어떻게 잠을 잤는지 애의 낳은 애를 이것은 자기가 바로 몸으로서 어떻게 이 애를 치웠었는지 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네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 한 여인의 아픔이 굉장히 큰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것이 야 이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린애를 낳아서 이렇게 이 몸 이걸 잘 감당을 못해서 그런지 이 어린애를 바로 문제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그런지 그 밤새도록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여인이 또 같이 비슷하게 어린애가 낳았을 때 내 죽은 애를 저쪽에 품에 안겨놓고 산 아기를 내가 데려오요 깜짝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모르게 참 귀한 시간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에 그러나 이 한 여인은 또 그렇잖아요 멀쩡한 어린애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러나 이 어린애가 조금 크다기 때문에 그래도 난 자식은 알게 되어지니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둘 이게 싸우는 거야 이건 내 자식이다 아니다 계속 집에서 이것은 풀어갈 수 없는 입장을 그러나 참을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이런 법정에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맞이했을 때에 얼마나 싸우면 그렇게 법적으로 그 시간을 가졌을까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어린애에 대해서 지금 현대 같으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 검사를 해보면은 자식이 이에 기다리라는 것을 이 얼마나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데 이야기가 두 여인이 정말로 예, 자기 판단대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는 내가 정말로 내 자녀인데 내 죽은 이 자녀를 저 여인이 내게 두고 내 산아들을 이렇게 옮겨갔다고 이런저런 법정에도 시비를 걸 때에 그 문제가 거기서 풀려나기가 참 어렵지만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교도한 내용을 접해드려볼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지도 않은 상황을 왕이 이것을 자식을 가려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산모를 구분해서 이 어린애를 찾아줄 수 있겠는가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 솔로몬이라는 여자는 바로 앞절로 이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범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나는 다 원하는 것 많지만 가장 원하고 싶은 건 지혜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왕으로서의 가장 생각할 때 바랐던 지혜를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보다가 정말 생명을 위한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아서 그때 받고 난다 바로 첫 번째 오는 문제가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맞이할 때에 얼마나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참 지혜를 주셔서 그 보지도 않는 상황을 다른 가정에 이어진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정확하게 이 주인을 찾아들일 수 있는 것 정말로 자기 낳은 이 부모를 찾아줄 수 있는 참 귀한 방법 이 솔로몬이 그러기 전에
이 은혜를 이거 데려오니 은혜에 데려와서 하늘 갖고 오라는 은혜를 참 이걸 반을 나누어서 가져가라는 반을 나눠가라는 그때에 이 한 여인은 그것이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고 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정말로 나는 안 해도 되니까 저 어린애만 살려면 주소서 그 어린애를 가져가든지 죽이주지 말아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가만히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왕이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겠어요 생각해 볼 때 사업자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재판하는 문제 가정을 이렇게 들어볼 때에 정말로 죽이지 말라는 그 여인이 자기 자녀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판단해서 저 여인은 죽이라는 나누자는 저 여인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려달라는 저 여인의 것이거든 저 아이는 저 여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재판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이 산모의 진정한 부모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재판의 상황 실제적인 이루어진 상황을 오늘 우리가 접해 들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왜 이런 상황을 정말로 말씀적으로 저는 분석을 해보며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실어놓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이렇게 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만 나은 게 이 생명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생명을 향해서 나타나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꾸는 것은 오늘날 이 상대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실족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실족해 할 수 있는 환경을 오늘 볼 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너희의 주의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참 우리에게 이 나타나게 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한 여인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엄청나게 한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뭐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 참 다른 것보다도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향해서 나타나던 생명을 향해서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귀하게 맞이한 생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는 일들이나 그 생명의 가치성을 알면서 우리가 한동 모델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우보의 지역에 있으면서 이 전도를 하는 상대들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한 10년간은 이 교회 출석을 하다가 이 우보에서 출석하다가 어떻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저희들이 가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쉬도 오래 쉬었잖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도를 해서 우리 미성교회 한 주간 나왔습니다. 한 주간 나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못 믿었던 것, 쉬었던 것, 이제는 다 제쳐놓고 남은 여생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성교회에 나오면은 미성교회 참 출석 잘한다 생각하면서 해야 될 모든 성도들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다가 한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왔는데 우리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나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아이고 정말 잘했다. 정말로 그거 잘했다. 그래서 쉬면 되느냐? 활동만 쉬는데 그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 목사님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와 우리 교회는 그래 너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니까 그건 이 교회도 안 가고 저 교회도 안 가고 또 쉬게 되었을 때 그 책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냐 정말 그런 종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뭐냐 정말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 나가다 쉽다 할지라도 그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면은 판단하잖아요. 아, 그 교회에 나가면 아, 참 잘 나가셨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 한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명을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데 아직도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야 될 그런 좋은 점들의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에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아니, 이 주변에 우리가 우리는 지역을 초월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참, 세계를 향해서는 못 가더라도 우리 성경은 세계를 향해 말씀해줘 너의 땅 끝까지 이르러니 증인의 땅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참 한국 땅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구분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임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구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참 멀리는 이국 땅은 못 갈지라도 참 북한은 못 갈지라도 우리가 발달한 곳은 우리가 복음의 상대적인 우리의 임무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동네 가서 전하고 저 동네 가서 예수 믿게 하다가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동네에 왜 전도하러 오느냐 세상에 자기네들은 전도도 할 줄을 모르고 자기네들은 그런 타협도 그런 거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일을 참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내가 봐도 교회들마다 엉터리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우리 미성교회는 그래요. 참 우리 미성교회만큼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아 그 교회 갑니까? 참 잘 다니세요. 그럼 우리 교회 못 나고 그 교회가 나왔으니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다 선민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즉교의 신앙생활하든지 그가 참 하나님의 역사든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역사의 흐름을 미성교회 이렇게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 저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을 제가 이 교회 지난 교회 있던 교회에서 제 생각대로 제가 왜 당에서 내가 은퇴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에 은퇴를 했으면은 제가 생각을 그 해에 은퇴를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 제가 작년이니까 작년에 여기 왔잖아요. 작년 1일 날에 왔는데 그 오기 2년 전에 제가 은퇴를 하려고 생각해서 그때 은퇴를 조건이 되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왔을 때에 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에 또 만날 수도 없고 또 장로님 만나서 그런 걸 전혀 못하던데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은 2억만 더 심해주세요. 2억만 더 심해주면 목사님 나갈 때에 퇴직금으로도 좀 모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년을
더 기다리면서 또 그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이연을 기다리면서 그 은퇴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하나님 은퇴를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참 한 분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장로님과 연결돼서 나올 직전에 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교회를 짓자해서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짐을 통해서 정말로 3월달에도 이 예수 믿어서 학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세례를 얼마나 받았느냐 지난 주간 그전 주간에도 학습을 받고 세례를 얼마나 받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장면을 모른다는 거야 이 장면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아직 우고 중앙교회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주부 중앙에서 제가 은퇴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심할 연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 우고 중앙교회 있었더라 하고 생각 내가 참 우고 중앙교회 있었더라 30년 동안에 그렇게 있어도 우고 중앙교회 있을 때 우리 김기현 어른분께서 나오세요. 아, 너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제 교회 나오세요? 박정관 씨도 그렇잖아요. 아들 친구를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밥도 뜯고 장기도 그렇게 해도 우보 있을 때는 안 나오다 우보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 교회 있을 때 왜 그렇게 멀리 나오느냐 할렐루야 그런 소재지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데서 그 가까운 데서 소재지잖아요. 이놈의 시험은 안 보이네. 이 소재지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소재지. 이 소재지, 나는 이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지내도 안 나오던 어른이 어떻게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착대는 그냥 동네 사람 다 나가도 박정만 씨, 안 내가 빼라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김기현 씨도 그냥 이 교회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님 저런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라! 세워야만이 저런 어른들이 예수님과 구원받지 않느냐, 이거.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섭리요, 계획이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멘. 그래서, 이거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 포령서도 해볼 별로 생각이 이런 말이야. 사공경 뜻이 그래.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 포령서도 또 예수 믿고 또 저 우리 이 권사님 또 장로님 만나가지고 모시고 왜 포령서에 올 수 있게 된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이 교회에 세워지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어린들 나는 지금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막 저 교회에 있었으면 안 나올게. 만약 이 교회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저 정장로님도 나오죠. 정문석 장로님도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이 권장로님도 다 이렇게 오시는 통로를 가만히 이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어져서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은 각 처에서 이 교회에 참 마음껏 섬기는 교회에 여기 이 교회는 별 잡음이 없잖아요. 아무 잡음이 없이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교회는 그래서 여기 우리 오정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한 달에 건넸어요. 참 나는 그 소리를 내 가려면 미성교회 가라 되고 오잖아요. 이거 젊은 소리 그렇잖아요. 참 나는 늘 생각할 때 평생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돌아가실 분은 이종석 씨 같은 분 있잖아요. 가려면 미성교회 가라 되고 이거 왔잖아요.
동창 동네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미성교회 다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려면 미성교회 가라고.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참 힘들거든. 난 미성교회였어. 미성교회는 제일 첫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안식처가 되는, 이 아픈 이 상처가 주어질 때마다 이 교회에서 참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참 아픈 상처가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힘든 부분에 새힘을 얻게 해주시고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복잡하게 하는 형통케 해주시고 참 이 교회에 안내하는 온 성도들에게 안 되는 모든 불편함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그대로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땅 위에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은 미성교회의 천국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이 가서 영원토록 누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우리가 사는 날에 안식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만족한 것이 참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의 육체의 만족을 안 주셨기 때문에 만족을 탐색할 뿐이고 만족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뿐이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합니다. 우리는 늘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우리 노래 한 번 불러보시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내 안에 미안해 만족함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겹겹아 예수 향기 맡기 할렐루야 아멘. 이쪽으로 보면 생각도 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 이제 거의 정리할 연세가 되어지는 교회 동네에 있잖아. 교회 동네에서도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될 가까운 환경이 되어 있지만 참 현종문 씨 같은 거 있잖아요. 두 내에 보면 그 문덕교회가 코앞에 있지만 예수 믿기 안 되어졌잖아요. 미성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게. 할렐루야. 이 박노준 씨 같은 분은 저이 박규대 씨부터 이런 조중이좀 한 지역에 있으면서 다 고인도 교회가 있고 해도 정 교회를 이렇게 그 전도에 대한 지역적인 감당을 못하니까 나오는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을 자를 구분 없이 참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미성교회이기 때문에 모산이나 문덕이나 산성이나 탐리나 뭐 이 대구나 어디 지역 구분 없이 이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절대로 있잖아요. 저 한 명 이름도 모르겠다. 절대로 괜히 있잖아요. 면이 되는 분도 있잖아요. 이름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님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라 죽기 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 며느리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죽어도 못 산 계시는데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 게. 그는 미성교회이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 못 믿는다는 이 자기 가족도 자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그러나 이 교회에 나오기는 교회 나오기는
한 번만 나와버리니까 한 번 나오는 기관에 계속 나오게 되는. 그래서 어려운 전도 우리 교회 전도는 한 번만 나와보지. 한 번만 나와. 두 번에. 근데, 제가 저는 한번 얘기했던 예전 사람이, 제 이석고랑 가다가, 한 번만 나와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식사를 한번 하고, 지역에서 식사를 한번 하고, 어제 또 왔더라니까. 어제 오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안 만나서는 내가 교회 못 나갔을 텐데, 어제 와서 또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예천서 여기까지 왔더라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 오면서, 목사님 뭐 드리고 해서, 이 밤을 이렇게, 알밤이라는 게, 이렇게, 비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 될 정도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알밤을 주었다. 그래서 알밤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사모님 밖에 하라고 입에 바르는 게 뭔지. 미국에서 갖고 왔다. 자기 가족들은 미국에 있었는데, 이 바르는 게 뭐라든지 모르겠어. 이거 하나 하시고. 그렇게 또 뭐 약 하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멀리서 와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그날 안 만나서는 제 석고랑 구경만 하고 갔었는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들어오는, 뭐 한 번 있네. 그래서 이 대화 끝에, 얘기 끝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가서 또 생각이 나서 왔다 하면,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참 멀리 있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 좁은 분위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참, 바로 왜 결론적으로 실족한 환경이 생겨되느냐. 그러면은 전부 우리가 주변적으로도 보세요. 주변적으로도 분위적으로도 보면은, 야, 미성교회가 정말로 참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 있는 것 같은 가까운 데가 언제든지 우리가 대상, 핍박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제일 불신자들 보다가 이 교회들이 정말로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시기도, 질투도, 분쟁도, 문제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잘못됐다, 2단을, 3단을, 아이고, 참. 이렇게, 그게 실족하는 게, 들 때마다 내 마음이 실족함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 참, 그렇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심하는 교회들을 보면, 형편없이 10명도 수명도 안 남는 교회가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그러나 우리는 이 주변에든지 이걸 이 그렇게 실족의 주관자를 막입니다. 어둠의 영이 주관하기 때문에.